지난번에 갤럭시 S23을 위한 투명 케이스 여러 개를 비교해 봤어요. 이어서 오늘은 보호 필름을 비교해 볼까 하는데 이게 케이스 브랜드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한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가격대는 배송비 제외하면은 7,900원에서 13,800원까지 있는데 이 중에 삼성 정품 보호 필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부착해 보면서 구성품이나 부착하는 난이도 그리고 부착하고 나서의 느낌까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스코코예요. 스코코는 대충 제가 한 7, 8년 전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당시에 기기 후면 필름이 품질이 좋아서 자주 구입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살펴볼 스코코 제품은 보호 필름인데 저반사 필름이에요. 가격은 7,900원에 배송비 2,500원에서 1,400원에 구입을 했고 두 장이 들어있어요. 흔히 말하는 지문 방지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매트한 무광 느낌으로 지문 걱정은 없지만 화질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정작 사용하시는 분들은 쓰다 보면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개봉하고 부착도 해볼게요. 구성품은 필름 두 장, 클리닝 키트, 먼지 제거 스티커, 스퀴지 이렇게 있고 위치를 고정하거나 뭐 잡아주는 별다른 장치는 없어요. 부착해볼게요. 저반사 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슥슥거리는 질감이고 상대적으로 지문도 덜 묻고 필름을 묻히면 나타나는 뭐 빛 반사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화질 저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저반사 필름들의 제품 설명을 보면 저반사인데도 화질 저하가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 무조건 화질 저하는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만하다 싶으면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문 인식 자체도 딱히 안 된다는 느낌은 없는 수준으로 잘 되네요. 이 정도면 화질 저하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코코 저반사 보호 필름이었어요. 두 번째는 크리스탈 터치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필름 리뷰를 해보려고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좀 둘러보다가 추천이 많아서 궁금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어요. 정품 보호 필름보다 좋다는 후기도 있었고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많이 사놨다는 글도 보고 그래서 궁금함에 구입을 해봤는데 가격은 11,900원에 배송비는 없었고 필름은 3장이 들어있어요. 장당 4,000원 정도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봉해보면 구성품은 필름 3장, 클리닝 키트, 스퀴지, 필름 고정 스티커로 되어 있고 보니까 요 하단 부분에 케이블로 고정을 하고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고정 스티커로 윗부분을 고정을 해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붙이는 방식인 것 같아요. 부착해볼게요. 일단 부착 과정 자체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케이블을 이용한 고정 방식은 좀 참신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 필름이 PET 필름인 줄 알았는데 우레탄 필름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레탄 필름을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 우레탄 특유의 물렁함이 다른 제품들보다 좀 덜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긴 하네요. 그리고 보통 카메라 부분이 U자나 O자로 뚫려 있는데 이 제품은 다 막혀 있어서 보기에 깔끔해요. 전면 카메라 화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아이폰의 경우 대부분의 광학유리가 전면 카메라도 가리고 심지어 페이스 아이디 센서까지 다 가리는데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혀 있는 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문 인식 테스트 해보면 딱히 불편함 없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PET와 우레탄 소재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이나 들어있고 부착 방법도 괜찮아서 편하게 사용을 해도 대충 1년은 그냥 버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포 들어간 것들은 한 2, 3일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볼게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터치 보호 필름이었어요. 이번엔 빅소 제품이에요. 3D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9,900원에 배송비 해서 총 12,4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아이폰용 빅소 강화유리는 많이 사용해봤고 가성비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갤럭시용 필름을 한번 구입해봤는데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마음에 들어요. 9,900원인데 필름이 3장 들어있다고 하니까 장당 3,300원 정도예요. 개봉해보면
구성품은 필름 3장, 그리고 클리닝 키트, 스퀴지, 먼지 제거 스티커까지 기본으로 들어있고, 필름을 보니까 가운데 부분을 먼저 붙여서 위치를 잡고 위아래를 스퀴지로 밀어서 부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필름은 강화유리랑 다르게 부착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조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쉬운 부착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뭐 지그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좀 깔끔하고 괜찮고 편한 것 같더라고요. 부착해 볼게요. 빅소 제품도 우레탄이네요. 우레탄이 생활흠집이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하지만 제품에 따라서 우글우글 한다거나 터치감이 조금 물렁해서 호불호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갤럭시 쪽 보호필름을 보면 우레탄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위에 소개해드린 크리스탈 터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이 두껍지 않은 우레탄이라 그런지 이게 뭐 신경 쓰고 보지 않으면 우레탄인 걸 딱히 구분하기 힘든 그런 정도이고, 카메라 부분은 이렇게 U자로 뚫려 있어요. 나머지 마감들도 딱히 눈에 띄는 거 없이 나쁘지 않고 가성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문인식은 문제없이 잘 되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레탄 재질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 저렴하고 필름도 3장이나 들어있으니까 혼자서 필름을 부착하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기도 할 거고요. 지금까지 빅소 3DS 보호필름이었어요. 신지무르 제품도 케이스랑 강화유리는 사용을 해봤는데 필름은 아직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구입을 해봤어요. 자가보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배송비 포함 13,4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확실히 필름들이 강화유리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강화유리는 대충 이름만 되면 아는 브랜드 제품을 고르면 장당 한 5-6천원 정도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일단 개봉을 해볼게요. 구성품은 필름 3장, 그리고 클리닝 키트, 스퀴지 이렇게 있고요. 필름은 뭐 가운데만 따로 떼서 붙이고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여기 숫자 써있는 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제거해가면서 부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착은 뭐 위아래 여백만 잘 잡아주면은 큰 어려움 없이 부착할 수 있어요. 자가보건이라는 타이틀답게 우레탄 재질이고 심한 찍힘이나 찢어진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자잘한 흠집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와요. 이건 우레탄 재질 필름 전부 해당되는 건데 일반 PET 필름보다 약간 두껍고 말랑하고 탄력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자잘한 흠집들은 다시 탄력이 살아나면서 복원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흠집 정도에 따라서 자국 정도는 남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카메라 부분은 O자로 뚫려있기 때문에 부착하실 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 마감 전부 빅소 제품이랑 큰 차이 없어요. 지문인식은 문제없이 잘 되네요. 우레탄 재질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면 가성비로 좋아 보여요. 3장 제공하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지금까지 신지무르 자가보건 보호필름이었어요. 이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엣지핏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커뮤니티 후기가 좋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오히려 강화유리가 아닌 필름들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선호하는 제품들과 브랜드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엣지핏 제품은 고투명 셀프링, 고투명 하이브리드, 저지문 하이브리드, 사생활 정보 보호 필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저는 우레탄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고투명 하이브리드로 구입을 했고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가격은 배송비 무료에 13,900원이에요. 개봉해보면 필름 3장, 클리닝 키트, 스퀴지, 지그, 설명서, 먼지 제거 스티커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은품으로 이렇게 터치도 되고 펜도 되는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셨네요. 하단 충전 단자에 껴서 사용하는 지그를 제공을 하고 이 필름 끝에 지그에 맞는 홈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위치를 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나저나 요즘은 필름 3장 구성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 중에 스코코 빼고 전부 3장 구성이에요. 부착해볼게요.
이 필름은 가운데가 아닌 상단을 먼저 조금 부착한 다음에 아래까지 쫙 부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윗부분 고정할 때 카메라 U자를 중심으로 위치를 맞추시면 편하게 부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우레탄은 우레탄이에요. 근데 이 우레탄 위에 한 겹 더 있는 그런 느낌이라 약간 다른 우레탄보단 좀 더 딱딱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레탄의 비중이 되게 많아졌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한 이유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레탄하고 별다를 게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품 설명에서 자가봉원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레탄이 맞는 거죠. 이 제품은 13,900원으로 위에 크리스탈 터치나 빅소, 신지모르보다는 비교적 금액이 비싼데 전체적인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따로따로 부착해놓고 구분하라고 하면은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문 인식을 해보면 뭐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잘 되고,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엣지핏 셀프 힐링 보호 필름이었어요. White Stone은 예전에 돔글라스라는 강화유리로 유명했어요. 보통 강화유리에 접착제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붙여주는 방식인데 돔글라스는 점착액을 따로 제공하고 UV 경화기로 부착하는 방식이었어요. 초보자도 쉽게 부착할 수 있게끔 전용 지그가 같이 오긴 하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좀 높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번엔 필름이 있네요. 근데 신기한 게 필름도 UV 경화기로 경화를 해주라고 해서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필름 가격은 9,900원인데 경화기 포함해서 13,600원에 배송비까지 다 하면 16,100원 그렇게 구입을 했어요. 개봉해볼게요. 구성품은 개별 포장된 필름 2장, 스퀴지, 클리닝 키트, 지그, 그리고 스토퍼까지 있는데 이건 부착할 때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걸 방지하는 그런 용도 같네요. 근데 저는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 위에 올려놓고 부착할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따로 구입한 경화기까지 있어요. 부착해볼게요. 화이트스톤 제품은 하단에 지그 부착하고 필름을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 하단에 필름이 두 겹이어서 첫 번째 비닐 제거해서 위치 잡고 먼지도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상단과 하단에 비닐을 한 번 더 제거하면서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또 처음인데 확실히 먼지 제거는 다른 제품들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UV 경화기로 상단, 중단, 하단까지 골고루 해줬는데 이게 딱히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PET예요. 딱딱하고 흠집에도 우레탄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부들부들한 터치감도 좋고 강화유리랑 근접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카메라 부분은 O자로 뚫려있는 것도 깔끔하네요. 근데 크리스탈 터치처럼 안 뚫린 제품을 한번 보니까 계속 눈에 걸리긴 해요. PET 필름은 잘못 구입하면 이 무지개 현상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다행히 그런 현상은 안 보이고 무엇보다 부착할 때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부착 방식에 대해서는 높은 평을 주고 싶어요. 나머지 뭐 모서리 마감도 괜찮고 지문인식도 당연히 아주 잘 되네요. UV 경화기가 이런 플랫한 디스플레이보다 울트라 같이 곡선이 있는 디스플레이에선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플랫한 제품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화이트스톤 UV 보호 필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삼성 정품 보호 필름이고 가격은 13,800원, 배송비 포함해서 16,300원에 구입했어요. 갤럭시 S22대 정품 보호 필름은 PET 재질이면서 무지개 현상이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이번엔 어떨려나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유료지만 동일한 제품을 서비스 센터에서 부착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센터 방문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용자 비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개봉해볼게요.
구성품은 필름 2장, 클리닝 키트, 스퀴지, 그리고 먼지 제거 스티커까지 이렇게 있고 지그까지 있어요. 이 지그가 정품 보호필름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그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서 이 부분에 폰을 고정시킨 다음에 홈에 이 필름을 끼워서 위치를 맞춰서 부착하는 방식이죠. 이 지그는 남은 한 장 더 부착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잘 보관을 해야 해요. 양면 테이프 접착력 없어지지 않게요. 부착해 볼게요. 지그에 고정하고 가운데만 먼저 제거해서 위치 잡아주고 위아래로 부착하는 방식은 똑같고 부착한 후의 느낌도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무지개 현상은 이번엔 딱히 안 보이는데 갤럭시 S22 때 정품 필름에서 무지개 현상을 보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지인 폰에 한번 부착한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무지개 현상이 없더라고요. 다행이고 카메라 부분은 U자로 뚫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근데 딱히 정품이라고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사실 패키지에서만 느껴지고 부착해놓으면 잘 모르겠어요. 배송비를 제외하고 순수 필름 금액으로만 계산하면은 삼성 정품이 장당 7,000원 정도로 가장 비싼데 그래도 뭔가 돈값은 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문인식은 삼성 정품인데 지문인식이 잘 안되면 진짜 큰 문제일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다른 마감도 다 나쁘지 않고 부착성도 괜찮고 여러모로 무난한 제품이에요. 두 장 있으니까 뭐 대충 한 1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삼성 정품 보호필름이었어요. 이렇게 갤럭시 S23용 보호필름 7개를 비교해봤어요.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라서 그런지 아주 큰 편차를 느끼지는 못했고 필름이라는 제품 특성상 큰 차이가 날 부분도 딱히 없기도 해요. 필름 구입 예정이시라면 부착 방법과 필름 재질 정도만 보시고 선호하는 제품으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필름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색이 좀 될 테고 하얀 화면에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오늘 제가 보여드린 필름에 대한 제 코멘트는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